3페이지. 3페이지 중간. 신문 보도가 있는 거죠. 신문도로원. 네. 신문도로원. 신이 듣건데 도로상에서 떠돌아다니는 말. 한간의 말을 듣건데. 민월 왕제 갑. 시살지. 민월왕의 동생인 갑이가 그를 민월왕을 시해하여 살해했는데 갑. 갑도 이주사. 이는 때문에 주살되어 죽었기 때문에 자기도 죽었기 때문에 그 백성들은 기민들은 미유 소속이라 아직 소속된 바를 가지고 있지 않았다. 즉 무소속이었다. 자기들 중심 왕이 없다. 그런 뜻입니다. 폐하께서 약 만약에 용례 내처지 중국 요군범을 하고 싶다. 레 레는 여기 오도록 부르다. 불러서 내처 이쪽 내지에 거처하게끔 하고 싶으시면 그들을 중국 땅에 그들을 중원에 불러서 예, 방외의 반대 방내 즉 거기에 거처하게 하고 싶으시다면 사 중신 임존 중신들로 하여금 임존하게 하고 중신들로 하여금 임하여 존은 존문하다 위로하다 뜻입니다. 중신들로 하여금 거기에 임하여 존문하게 하고 살펴주게 하고 시해 수상이 초치지 덕을 베풀고 상을 내려주게 하여서 그들을 불러 이르게 하십시오. 차 민월이 백성들이죠. 이들은 그러면 반드시 휴유부로이 귀성덕 휴는 이끌다 유 어린아이들을 이끌고 부로 노인들을 부축하고서 성덕에 귀부할 것입니다. 약폐하 만약 폐하께서 무소용지 그들을 쓸 바가 없다고 하시면 여기시면 그들이 소용이 없다 할 것 같으면 즉 개 기절세 그들의 끊어진 세대를 이어주십시오. 계승하게 하십시오. 존기망국 그래서 그들의 그 망한 나라를 존치시켜 주십시오. 그리고 또 건기왕후 왕후 제우왕후 그 왕을 세워주십시오. 이위 휴벌 길을 휴 그럼 월나라를 길러주신다 키워주시는 것으로 삼으시면 차 이들은 반드시 차필 반드시 위질 위번신 번신 질 그 저당이죠 인질을 맡기고 번신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새, 새세토록 공, 공직. 공은 이바지하다. 사람 인변에 있는 거랑 똑같습니다. 이바지하다. 공직을 바칠 것입니다. 공물이죠, 공물. 그럼 폐하께서는 이 무엇을 가지고서 방촌지인 장의지조를 가지고서 사방 손가락 한 마디나 되는 인장 또 장 두 자짜리의 끈, 그 인수죠. 그걸 가지고서 진무방해, 방해를 중원 바깥에 방해를 진무 전자지만 여기선 진정시키다 진을 읽어야 된다. 진무 눌러주고 무 잘 어루만져 주십시오. 불로일졸 불토일도 한 명의 쫄병도 수그럽게 하지 않으시고 불도는 여기서 기스나게 하다 뭐 무기 같은 거 기스나게 하다 망가뜨리다 하나의 창도 망가뜨리지 아니하고 그리고 위덕 병행 황제의 그 위엄과 독이 병행하는 것입니다. 금
이병 입기지. 지금 병사들로서 기지 그 땅에 들어가게 하시면 차필 진공. 이들은 또 반드시 떨 진짜. 떨면서 공 두려워할 것입니다. 이 유사 우리 욕 도멸지야. 이의 의비 구문. 유사들로서 유사들로 하여금 우욕 도멸 도륙하여 그들을 없애고자 없애게끔 하시면 필치토필 반드시 꽝치자 토끼토 꽝과 토끼처럼 도망하여 입 살림 험조 들어가 버릴 것입니다. 살림의 그 험하고 막힌 곳에 들어가서 베이거지 등을 돌리고서 거기를 떠나면 곧 부 다시 즉 부 상군치 서로 부리를 지어서 모일 것이고 유이수지 머물면서 거기를 수비할 것인데 역세 경년 역하고 경 같은 뜻입니다. 세 년도 같은 것 그러니까 해를 보내고 또 해를 보내면서 시간이 갈수록 즉 삿졸들은 피곤해질 것입니다. 이쪽 중국 쪽 삿졸들은 피로해지고 배을러질 것입니다. 권. 또 식량은 핍절될 것입니다. 결핍되고 끊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민, 고병사, 군사적인 일에 고통을 받고 그러면 도적 필기라. 도적이 반드시 일어날 것입니다. 신문 장로원, 장로들의 말을 들으니 나이 먹은 어르신들의 말을 들으니 진지시 진나라 시절에 상일찍이 사위 도수 격월 위는 벼슬 이름 도수가 사람입니다. 위 벼슬을 하는 도수라는 사람으로 하여금 일찍이 월을 공격하게 했는데 했고 우 또한 사 감독 착거, 통독, 감도 벼슬 이름이고 녹은 사람 이름, 감군인, 감인, 녹으로 하여금 착은 뚫을 착자, 거는 운하, 운하를 뚫게 하여 통독 길을 내게끔 했는데 머린들은 독 도망하여 입 심상 임총 들어가 버렸다. 깊은 산 속 숲을 우거진 곳으로 불가득고 그래서 공격할 수가 없었다. 유군 둔수 공지 군대를 머물게 하여 둔수 공지 빈 땅에 주둔하면서 방비하게 하니 광일 인구라. 광일은 헛될 광입니다. 헛된 날만 오래 끌게 되었다. 날만 허송 세월로 보냈다. 삿졸 노우권. 삿졸들은 피로하고 또 게을러졌고 요때 원나라가 출격지 나와서 그들을 공격하니 진나라 군대를 공격하니 진병은 대패했고 마침내 적수 이비지. 적수는 귀양간 사람들을 국경 경비석에 하는 사람들을 적수라고 합니다. 적수들까지 징발해서 비지 그것에 대비를 했습니다. 당시 지시에 외내가 초동이 일어났고 안과 밖에서 중원 안 밖에서 그러니까 개 불요생 요는 편안하다. 모두가 다 삶을 편안하게 하지 못했습니다. 편안할 요입니다. 그 망도상종 도망하여 달아나니 서로 또 쫓았다. 도망가는 사람을 쫓았다. 다 도망갔다. 그래서 군의 도적 무리를 지어서 무리가 도적이 되었고 어시 이에 산동지란이 시흥이라 비로소 일어났다. 진나라 오른쪽 산동 지역에서 진나라 방기된 사건입니다. 그게 산동의 난이 어려움이 비로소 시작된 것입니다. 병자는 흉사라 전쟁이라는 것은 흉한 일입니다.
일방유국 한쪽이 급박함을 갖게 되면 사면이 모두 용, 소설용입니다. 사방에서 소산하게 되어 있습니다. 신공, 변구지생, 간사지자. 신은 두렵습니다. 변구지생, 변구가 발생하여 간사지자, 간사한 일이 작은 일이라는 뜻입니다. 사업, 간사한 일이 유차, 이로 말미암아 시 비롯될까 아주 두렵습니다. 네. 자 이제 세나왕이 상소문을 올리는 거죠. 전혀하지 말라 지금 하는 건데 뭐 그 지난번에 지난 시간에 그 이제 뭡니까 민월하고 그 남월 사이의 전쟁인데 남월에서 이제 민월을 민월이 남월을 갖다 공격한다니까 남월에서 한나라 보고 우리 좀 도와주시오. 이제 그래서 이게 군대를 가는 그 중간에 민월이 중간에 끼어 있습니다. 민주방 지금 복권주방. 그런데 이제 지금 그 뭡니까 이제 이제 군대를 갖다 동원해서 민월을 치자 이제 그런 얘기인데 군대를 보낼 거냐 말 건데 지금 회남왕은 유한은 지금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지금 아직도 계속하고 우리가 읽고 있는데요. 자, 신문도로. 도로라고 도로원이라는 건 길거리에 댕기는 도청도설이란 말이 있습니다. 길거리에 댕기는 그냥 떠도는 얘기. 이제 그렇게 얘기했어요. 신이 그 길거리에 떠도는 얘기를 들어보니 어떠냐면 이때 뭐 이제 정보에 관한 얘기죠. 이제 오늘 가신 뭐 정보가 좋은 때가 아니니까 이웃 나라도 상황이 뭐 아니 왜냐면 민월왕 제 갑이 민월왕의 지금 민월 공격하려고 했잖아요. 민월왕의 동생인 갑 이게 성이 낙입니다. 말마자의 그 각자 한거 낙양이라는 거였는데 이게 이제 서인 낙인데 민호랑의 동생인 낙갑이 그 시하여 그를 죽였습니다. 죽였다고 합니다. 지금 소문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대로일 겁니다만. 그리고 갑 납은 이 주사. 그래서 예 그 민호랑이 또 이제 그래서 이제 주사 낙갑 죽이고 왕을 낙갑이 동생이 이 형을 죽이고 민호랑을 죽였는 낙갑도 또한 주사되었습니다. 그래서 민, 금인 그 백성들은 민소속이다. 그래서 아무데도 소속도 있지 않네. 왕이 없어져 버린 상황이다. 그래 폐하께서 용내 내처지 중국이면 뭐 그렇죠. 폐하께서 만약에 욕 오게 하여 그렇죠. 오게 하여 내 처지 안에다가 그들을 중국 이 내 자를 갖다 뭐 받아들인다 쪽으로 얘기해 괜찮아요. 납으로 봐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국에 그들을 받아들여 살게 하려고 하신다면 그런 말이죠. 중국이란 중원 지역이죠. 한다면 사 중신 임존하여 시의 수상이 수상이 초치지 그죠? 그 중신 그 말하면 중신은 이제 아주 높은 신하 그러니까 상당히 이제 뭐 이게 그 지위가 상당히 높은 중신이죠. 뭐 중신이 임석해서 거기에 예, 그 존이라는 건 이게 뭐 성문제 무 거기 있으면서 야, 너희 나라 그렇게 어려운 일이 있었다니 어떻게 되느냐라고 이제 묻는 거예요. 말하면 예, 그 옛날식으로 말하면 이제 말하면 그 상대방의 나라가 뭐 아주 그 못되게 굴면 백성들이 그 정말 아주 굉장히 괴로운 일이라니까 이때 군대를 가지고 하는 것은 뭐냐하면 그 사람들을 위로하는 거예요. 위로하기 위해서 정벌한다 그런 말이죠. 그걸 갖다 조벌이라고 그랬죠. 조벌. 조상한다는 조자에다가 친다는 벌. 조벌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냥 이것은 이제 조벌이라고 한 말에 말하면 다른 표현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중신으로 하여금 임존하게 해서 거기 가서 근데 이제 조벌은 군대를 가지고
너희 나라의 백성 임금이 못 돼 먹어서 백성들이 고생하니까 내 군대를 가지고 이 너희 임금을 죽이고 너희 백성들에게 조문을 한다. 이제 이런 말이지만 여기서 군대를 동원하지 말란 말이니까 그냥 인조이란 말라도 이제 처리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중신으로 하여금 임존하게 해서 시덕 수상 덕을 베풀고 상을 내리셔서 뭐 똑같은 말이죠. 이게 지난번에 이게 문장에서 해서 써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초지지 그를 불러 오게 하신다면 이르게 하신다면 자 이는 이렇게 하면 이는 이렇게 하면 필 반드시 휴유부로 이 귀성덕이라 그죠? 반드시 어린아이의 손을 잡고 이제 노인을 갖다 늙은이를 부축해서 써있잖아 그렇게 해서 성스러운 덕에 귀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말하면 덕을 베풀어 가지고 사람들을 오게 해라. 이제 그런 얘기죠. 네? 야, 그런데 그렇게 그들을 써먹을만 하면 그렇게 하고 야, 만약에 회하께서 무소염지 그들을 써먹을 따가 없다면 써먹을 따 그래서 그들을 써먹을 때가 없다면 무소용지 써먹을 때 없다면 즉 계기절세 이것은 뭐냐면 그 왕이 지금 없어졌잖아요. 왕을 죽이고 동생이 죽였는데 그 동생도 없으니까 왕이 없죠. 그러니까 왕 계통이 끊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절세입니다. 세대가 끊어진 거죠. 끊어진 것을 이어주십시오. 너희 나라 임금 없던 걸 갖다 임금을 세워줘라. 이게 이제 이런 말은 이제 도통론에서도 많이 나오죠. 도통론 혹시 아십니까? 이제 송대 오면 이 송대는 뭐가 되면 중국에 이제 임금이라고 하는 것이 전부에서 그 이제 다 계승돼서 내려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왕조가 바뀔 때는 어떤 방법을 씁니까? 제가 늘 얘기하지만 가짜지만 힘을 가지고 하지만 역시 선양이라는 방법을 씁니다. 선양이라는 것은 내가 훌륭한 당신이 왔으니 내 임금 자리를 물려주셔 이렇게 해서 이제 계승이 되도록 끊어지지 않게 하죠. 근데 그렇게 하는 것이 일반적인 생각인데 이제 그러면 송대 오면은 이제 그건 이제 좀 할 수가 없으니까 이제 도가 어떻게 전해졌느냐 그러니까 문왕, 무왕, 주공, 그다음에 공자, 맹자로 이어지는 도가 지금 송대까지 어떻게 이어졌느냐 이게 이제 문제가 됩니다. 이제 그러니까 여기서 도통론을 세우는데. 여긴 그 혈연 관계로 이렇게 하질 않죠.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송대 와서 도통론에서는 문왕 무왕 저기 이제 저 주공 공자 맹자 거지 오고 여기에서 세계가 끊어졌다 그렇게 얘기해요. 끊어지고 이걸 누가 이었냐 하면 이제 한 거죠. 누가 하면 주렴계 장행거 주돈이 주렴계가 주돈입니다. 주렴계 장행거 그다음에 정의천 정명도 그다음에 주희 이렇게 이제 이어진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이제 막 도통론이 끊어진 것을 딱 이제 여기서는 이제 계라고 근데 여기서는 이제 왕통이 끊어진 걸 해주는 거예요. 제 귀 철세 그 세례가 끊어진 것을 이어주고 존기 망국 망해진 나라를 다시 존재하게 남기게 하는 거지. 그리고 그이 왕후 그들의 왕후를 왕후라는 건 북이 합해서 그냥 왕자 후자 뭐 똑같은 지위는 좀 다릅니다고 그냥 한가운데 그 지도자자 말하자면 그 왕후를 세워주면은 이위 요건 축자를 갖다 휴기라고 읽어주십시오. 요거는 이제 기른다고 할 때는 이걸 가축 같은 거 기를 때는
축이라고 이제 가축할 때는 축인데 이게 맹자 같은 데도 이 축자를 쓰면서 휴기라고 읽으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길을 육자, 길을 육자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그 월 사람들을 길러준다고 생각을 하시면 그렇게 하시면 그렇게 해주시면 월나라 사람들을 길러주시면은 이는 필 위질이 본신 그죠? 그들은 질자 그러니까 질자는 뭐죠? 저기 인질 인질을 갖다가 이 질자라는 건 인질입니다. 인질을 위 맡겨서 본신이 될까? 이 본신은 반드시 그 이제 말하면 이 그 인질을 맡깁니다. 그 인질을 누굴 맡으면 뭐 현재 최후의 뭐 아들이나 동생이나 뭐 하여간 친한 사람, 가까운 사람, 가까운 친척을 갖다 이렇게 그래서 여기서 배반하면 그 올라가 있는 인질로 가서 죽죠. 인질. 근데 말이 왕통을 이어준다는 거지 내정 간섭 아니에요? 어? 말이 왕통을 이어준다는 거지 내정 간섭 아니에요? 자, 요새 식으로 얘기하면 이제 그렇게 네 마음대로 해라 그렇게 할 수 있지. 근데 옛날에는 이게 이제 말하면 노인 나라가 말하면 왕도 하나 제대로 세워주지 못하는 내가 왕을 세워주니까 얼마나 그 은혜를 베푸는 거지. 어? 그 요새식으로 얘기하면 뭔 상관이야 이제 이렇게 얘기해야 옳지. 근데 옛날에는 이제 그렇죠. 이거는 아 이제 우리 왕도 없는데 왕을 세워줬으니 대단하다 이제 이렇게 은혜로 알게 돼 있습니다. 그때의 그 이제 말하면 의식이라는 거 생각이니까 전부 내정간섭이라고 하는 것도 생각이지. 다 전부 우리 생각의 문제. 그래서 세 이런 대대로 그런 말, 우리 말로 대대로 세세토록 그리고 공직 공직은 지난번에 설명했죠. 어떤 직책을 가진 사람은 그 직책에 따라서 자기 지역에 있는 특산물을 갖다가 바치는 것 이게 공직입니다. 직책에 따라 바치는 특산물. 그러니까 이건 공자는 함께라는 뜻이지만 이건 제공한다는 공자와 같은 말이니까 공직을 대대로 바칠 겁니다. 그러면 이 사람 하나 세워주면 매해 선물 보낼 거다. 이제 그런 얘기. 그게 좋지 않느냐 그런 말. 그 다음에 폐하이 방촌지인 장이지족. 폐하께서는 방촌. 이거 촌은 한 마디죠. 1촌, 2촌. 그 3cm인가요? 3cm인가요? 한 요새 식으로 해요. 그죠? 네. 3세 사방 3자 한 촌짜리의 도장과 그죠? 장이지조 조라고 하는 것은 저 인수를 말하는 거야. 그 도장에서 도장을 갖다 이렇게 이어주는 인근이거든. 이 술 달고 이거. 근데 옛날에 황제도 이걸 타고 있었던 것 같아요. 도장을 여섯 개씩이나 이제 가지고 있었던 거야 황제가. 그 이제 후한대 같은데 보면 황제가 이걸 가지고 가다 잊어버려. 잃어버려요. 그게 나중에 누가 주워가지고 내가 이 도장 가졌으니까 뭐 이런 그 해프닝도 벌어지는 건데. 큰 뉴로 쓸 때도 있고 뉴로 쓸 때도 있나요? 큰 뉴. 예예예 예, 예. 근데 네, 보통 이제 여기서는 조 수자 쓰기도 하고 신사면에 받을 숫자 수자 쓰기도 하고. 근데 이제 장이가 뭐냐? 이건 한 장 두 한 장이면 뭐죠? 그저 이제 키우 한 양이다. 그러니까 이제 저 앞표 선생님이 금방 하시는데 이게 우리가 불교에 가면 이제 그 장육 그 이제 무슨 불상의 장육 존상 이렇게 얘기하는 게 있어요. 존상이라는 건 높은 분의 모습이거든. 그냥 한 장 여섯 장가요? 장육이 굉장히 큽니다. 2m 정도. 그냥 한 장 1장 6 여섯 자죠. 그 이제 장보다 아래 단 단위가 이제 자니까 척이니까. 그래서 이것도 아마 전체 길이를 합하면 한 그 수술의 길이를 수술인데 여러 이렇게 몇 줄로 하잖아요. 한 줄 하나. 그러니까 이것을 장이의 조라는 건 끈이라고 하죠. 인끈을 말하는 건. 인끈을 써 가지고서 진무 방해 우리 지역 방내가 아니라 방외죠. 그죠? 한 중원 지역에는 방외를 진무하여서
하는데, 진무하는데, 진무라는 것은 사실 요건 이제 전자를 썼지만 이 쇄근견의 진자 쓴 거에서 억누르고 진무라고 하는 거 두 가지 뜻이다. 하나는 군대의 힘을 가지고 눌러주는 게 하나 있고, 눌러주면서 그냥 누르기만 하는 게 아니라 그들을 어루만져주는 두 가지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진무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그래서 이제 진무가 광해를 진무하는데 불로일전 한 명의 졸병도 수고롭게 하지 아니하고 불툰 둔자는 둔탁하다 말하면 무디다 그런 말이죠. 그냥 무디게 하지 않았다 그런 말이죠. 그래서 둔자는 여기는 뭐냐면 두 가지로 있는데 둔으로 읽는데 이것은 파괴하다라고 하는 뜻이 있답니다. 이 둔자에. 그래서 이것은 그 한 자루의 창도 깨뜨리지 아니하고, 그죠? 아니하고 위덕병은 위엄과 덕행인. 이거 똑같은 말이에요. 진무나 위덕이나 똑같은 말이죠. 진이라는 건 힘을 가지고 누르는 거고, 무라고 하는 건 어루만져주는 거예요. 여기는 위엄이라고 하는 것도 힘을 가져야 되는 거고, 또 위로한다는 건 덕을 베푸는 거예요. 이게 뭐 똑같은 말이에요, 사실은. 그 위덕이 위엄과 덕이 나란히 시행됩니다. 그래서 근데 금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는데 지금 당신 혈육은 그런 게 아니지 않느냐 그런 거예요. 지금 이병 입기제 군대를 가지고 그 땅으로 들어가게 되면 차는 이렇게 되면 이는 반드시 떨고 두려워하여서 한데 이 유사로 욕도멸지야에는 만약에 유사를 시켜 유사라는 업무를 맡은 사람이죠. 유사로 하여금 그들을 도륙해 없애고자 하게 되면은 그런 말이죠. 반드시 치토도라 마치 까치와 까치죠 치와 까치와 토 토끼 같이 요 가치라는 말은 없지만 이제처럼 도망가서 입 살림 험조 살림으로 살림에 흠하고 말하면 위태로운 곳으로 들어가 버리게 됩니다. 그렇죠? 군대를 가지고 오면 반드시 이렇게 될 것이다. 그러죠. 그러면 배지 거지 즉 그들을 등지고 들어갔다가 가버리면 죽일 놈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먹을 것도 없고 그 뒤로 등지고 군대가 등지고서 그곳을 떠나버리게 되면 군대가 갔다가 떠나버리게 되면 그들은 부상군취 다시금 서로 모여 무리가 모여들게 됩니다. 헛수고만 하는 거다 그 말이야. 그죠? 먹을 것도 도망갔는데 아무것도 없네 뒤에 돌아온다. 그럼 그 억울하니까 거긴 머물러 있자 그 말이야. 거꾸로 뒤로 돌아오지 않고 뒤돌아오지 않고 머물러서 그것을 지킨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러면 유이수지 머물러서 그걸 지키지 않다면 역세 경련에 몇 년을 지나도록 하면 몇 년을 지나게 될 것이니 사절 피권 거기에 군사를 지키는 사절들은 피로하고 게을러지게 될 겁니다. 그럴 거 아니야? 그러니 그 다음에 그것뿐만 아니라 식량 핍절. 그 먹을 것이 없어. 군대라고 하는 건 군대라고 하는 것은 소비 집단이죠. 생산 집단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군대라는 건 식량이 부족하고 끊어지니 민고 병사 끊어지고 백성들은 그냥 먹을 것 돼야 되니까 병사라고 하는 건 전쟁에 관한 일이죠. 군대를 동원하는 일, 군대를 동원하는 일로 고생을 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도적이 반드시 일어납니다. 도적 필기, 도적이 반드시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군대를 동원해서 안 된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냥 신문 장로원 신이 듣건데 신이 장로들의 말씀을 들어보니 이게 역사죠. 그러니까 옛날 역사책에 보건된 거 아니죠. 이 시기에는 역시 그 이제 오랫동안 살았던 그 노인들 얘기를 들어보건데 여기서 장로라고 하는 건 제가 볼 때 느낌은 오래 산 노인이라고 봐야 될 거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장로는 어른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요 분위기를 봐서
오랫동안 산 노인들, 나이가 많은 노인들로 말을 듣었는데 그 사람들이 이제 경험했거나 뭐 그래서 역사를 기록하는데 이제 공자는 세 가지로 얘기했죠. 직접 본 거, 또 직접 경험한 사람으로부터 들은 거, 그리고 그 다음에 직접 본 사람으로서 전해 들은 거, 이 세 가지 종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역사 기록을 어떻게 하냐 이제 그런 그럴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도 역시 이것도 이제 말하면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진나라 때, 진나라 때니까 이것이 70여 년 전 되죠. 80년 전 정도 됩니다. 왜냐하면 진나라가 통일한 것이 BC 221년이고 지금이 BC 135년이니까 그죠? 한 90년 정도 돼. 그러니까 오래 살았던 사람은 전에 듣는 얘기, 아 진나라 때 이랬다는 얘기를 충분히 들을 수 있죠. 이 시기에. 그래, 진나라 때에 상, 일찍이, 사, 위, 위라고 하는 건 도위라는 건 위가 여러 사람 앞에서 그걸 갖다 최고의 위를 말하는 거. 이게 이제 말하면 그 이제 군에는 전부 이제 군령이요. 군에 군수가 있죠. 그 다음에 현에는 현령이 있죠. 그 다음에 군에는 군위가 있고 현에는 현위가 있습니다. 그게 말하면 군사에 관한 걸 책임지는. 그 다음에 이제 그걸 감독하는 사람 감이 또 있죠. 그 세 사람이 나가잖아요. 그런데 이제 위죠, 여기서는. 그러니까 군사에 관한 일을, 그 사위, 위인 도수 경월. 군대를 쥐고 있는 사람이니까 당나라에 이제 위인 도수라고 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경월 원을 치게 하였는데, 그 다음에 치게 하였고, 또 우감. 그러니까 지방에는 군감, 현감, 이런 감이 또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는 영, 그 다음에 위, 감 이렇게 나가는데, 그죠? 그러니까 감인 록으로 하여금 착거 동도. 그러니까 착이라는 건 뚫다 그런 말이야. 거라는 건 운하 그런 말이야. 운하를 뚫고 뚫어서 길을 말하면 통하게 하였는데, 그러니까 이제 도로 정리한 거죠. 그래서 그랬더니 원나라 사람들이 도입 산림총, 원나라 사람들이 모두 도망하여 깊은 산림 숲속으로 들어가니 불가득공이라 공격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유군 분수 공지, 빈 땅을 갖다 군대를 머물러 해서 지키고 있게 되어서 그렇잖아요. 싸울 사람도 없고 가서 지키고 있는 거죠. 그냥 올 수도 없고 그러죠. 그래서 광일 인구, 그래서 날짜를 헛되이 보내면서 그것이 오래되니까, 날짜를 헛되이 보내니까 그 허는 그 이제 막 빈 땅을 지키는 그 기간이 오래되니까 사절로권, 사절들은 수고로워지고 말하곤 게을러졌다. 그렇게 하니 월줄, 그러니까 가서 지키는 사람이 피곤해지고 게을러진 걸 보고 옆에서 보다가 월이 나와서 그들을 치니 월출 격지, 그들을 하니 진병대패, 진나라 군사가 크게 패하였고, 네, 마침내 발적수, 적이라고 하는 것이 요거 이게 적당할 적자인데 그 앞에다 말씀원자를 붙인 적자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이제 귀양본에다, 그냥은 옛날에 변방 지키는 사람 죄진 사람이에요. 죄진 사람이 벌로, 형벌로, 요새는 감옥에 들어가서 뭐 얼마 있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옛날에 넌 그러지 말고 뭐 이제 전방에 가서 그 지켜라, 이제 그렇게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적수라고. 그래서 적수를 갖다가 징발을 발동해서 여기를 지켰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됐냐면 당차지시에 입대를 당해서, 그게 당시란 말이 당차지시입니다. 당차지시를 갖다가 줄여서 요새는 당시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 당시에 외인의
소독. 박과 안이 말하면 시끄러워졌고, 개 빌드러우니 개 불 요생. 요생이라는 건 즐겁게 살다. 그렇죠? 모두가 즐겁게 살지 못하여 망도 상종하니 도망하는 거죠. 두 망도는 망도 두 개를 합해서 도망해서 서로 쫓아간다. 그러니까 서로 아, 그 사람 도망가 나도 쫓아 도망가야지. 그리고 도망가니 도망가서 군이 떼가 만들어져서 도적이 됩니다. 원래 그런 거예요. 이게 전쟁적인 왕조 말기에 나타난 현상이죠. 이것은 어시에 이에 산동지난이 시흥인이다. 이에 산동의 어려운 문제가 비로소 시작되었습니다. 일어났습니다. 병자는 흉사나 전쟁이라고 하는 건 말하면 좋은 흉한 일입니다. 일방유고비면 한 곳에서 급한 일이 생겨나게 되면 사면계용이라 용자가 이제 우뚝 서다 뛰어나 이렇게 불쑥 솟아나다 그런 말인데 사방에서 군대들이 벌써 일어난다고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 용자를 두려워하다 이제 그런 뜻으로도 있습니다. 그 뜻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어쨌든 좋습니다. 사방이 모두 말하면 그렇게 이제 두려워했습니다. 또는 불뚝불뚝 반란이 일어났습니다. 그런 뜻입니다. 신공 변고지생. 신은 무엇 할까 두렵다. 공자가 그렇죠. 그러니까 뭐냐 변고가 생길까 두렵다. 근데 간사지작은 신은 변고가 생길까 두려운데 간사한 일은 간사한 것이 일어나는 것은 간사한 일이 일어나는 것은 뭐 작자 이 갈치다니까 역시 주격으로 봐야죠. 간사한 일이 일어나는 것은 유차로 시야에 이로 말미암아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가지 말라는 얘기죠. 그런 나라 망한다. 이제 그런 얘기죠. 신이 듣건대 천자의 군대는 천자지경은 유정이 무전 형벌은 있으나 전쟁은 없다고 합니다. 언 다음과 같은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막감교 비교할 때 감히 비교할 때가 없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여사 월인 가틀려의 설사사 시키다가 아닙니다. 가령 설사 월인들이 월나라 사람들이 몸은 입다인데 뒤에 죽을사를 넣어서 죽음을 입대니까 죽음을 무릅쓰고 가령 월나라 사람들이 죽음을 무릎쓰고 용행으로 해 몽사가 있어요? 아니 거기에 넣어서 해서 아예예 무릎쓰고서 요행으로써 역은 맞닥뜨린다 맞이한다 집사의 군대를 집사의 안항을 안항은 기러기 한자의 항 기러기가 이렇게 편대지어서 날아가는 건데 기러기 한자랑 발음이 똑같아서 안항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 집사는 황제를 가리키는 겁니다. 높은 귀하신분의 그 앞장서가는 군대 항렬을 요행으로서 요놈들이 질 거지만 이제 죽기 살기로 무릅쓰고 예, 맞닥뜨린다면 희여지졸 중에 유일 어떤 한 사람이라도 불비귀자 갖추지 않고 돌아오면 희여는 그 하인 시자에 수레 모는 하인 여자입니다. 그러니까 수레를 모는 아주 천한 일에 직접 싸우지도 않고 그 뒷바라지하는 그 하인들 쫄병 중에 유일 어떤 한 명이라도 갑옷이 뭐 찢어지거나 창이 고장나서 이렇게 돌아오는 자가 있으면 황제로서는 쪽팔린 일이다 이거죠. 수득 오랑지수 오랑의 수급을 획득한다 하더라도 신은 오히려 두렵습니다. 위대한 한나라에게는 수지 그것이 좀 쪽팔린 일일 것 같아 두렵습니다. 폐하께서는 이사의 위경 사해를 국경으로 삼으셔서 생민지속 생민의 무리들은 개의 신첩 모두가 다 신첩이 되는데 수덕해 덕해 덕과 은혜를 내리시어서 부르지 그것들을 다 덮고 은혜를 두루 미치게 했습니다. 사
안생낙업 생업을 안락하게 하셨고 하시면 즉 태피만세 은택이 만세까지 덮어주는데 전지자손 그것을 자손들에게 전수 전해지고 시지무궁 그것을 끝없는 세월 무궁하게 베푸시니 천하가 안정된 것이 유태산 마치 태산처럼 이 사유지하라 사방으로 그것들을 천하를 별이 요인데 끈으로 딱 묶어주는 것 같이 좀 품어주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이적의 땅이 오랑캐의 땅은 어찌 족하겠습니까? 이의 몸무라고 삼기에 하기에 일일지한 하루 어떤 하루 날 하루 때거리로 삼기에 어찌 족하겠습니까? 그것도 안 된다. 그리고 번 한마디로 땀 흘려 그 전쟁에 동원되는 말들 땀 흘리는 말들의 수고로움까지 어찌 번거롭게 하겠습니까? 시경에 이르기를 왕유 윤색 왕이 오히려 유는 믿부다 뭐 믿을신 그 믿음직스럽고 색 예, 막힐 색차인데 여기는 충만하다 꽉 차 있으면 막힌 거니까 왕이 오히려 좀 믿음직스럽고 꽉 차 있으면 아이 그 왕짱 꽉 차 있어 이러면 서방 오랑캐 따는 지명이랍니다. 서방에서 오히려 온다 오랑캐들도 이미 도래를 한다 라는 것은 언 말해주는 것입니다. 왕도가 심대하니 왕의 그 도가 매우 위대하니 원방에서도 회지하라 그거 소문 듣고 그것을 그리워한다 뭐 품는다 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신유아는 졸공 가만히 염려가 됩니다. 장리가 이 십만지사의 일사지임 십만의 군대를 가지고서 가는 것을 일사지임 한 명의 사신의 임무로 여기시니 아주 두렵습니다. 즉 저 이렇게 한 명 사신 갈 걸 또 군대까지 동원하느냐 전쟁할 필요 없다 그런 뜻 같습니다. 또 그 다음에요. 신이 듣건대 천자님은 유전이나 무전이다. 정거하는 일은 있어도 말하면 싸우 전투하는 일은 없다고 하는데 이것은 언 이런 말은 무슨 말 뭐를 의미하는 거냐면 막강해라. 천자의 군대라고 하는 건 어디다가 교란이랑 비교하다 그렇죠? 비교하다 계산하다. 감히 비교할 것이 없다는 것을 말해주는 말입니다. 요 말은 말하면 유정무전이라고 하는 것은 정보는 있어도 싸움은 없다고 하는 것은 감히 상대가 없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만약에요 말하면 월인 사월인 몽 요행이 역집사지 않아 그렇죠? 만약에 월인들이 월나라 사람들이 몽이라는 건 있다 그렇죠? 거스르다 뭐 이래 거슬러 가지고 요행이 역집사지 않아 집사 일을 집행하는 사람의 우리가 항이라고 하는데 항열 근데 은행은 또 은행이라고 행이라고 얘기인데 이건 줄을 지어가는 게 항이죠. 줄을 지어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집안의 이제 항열이 뭐냐 형제간의 항열이 뭐 이런 얘기할게 줄 지어 안자는 이 얼굴 안자인데 아까 그 저기 언니로 이것은 기러기 안자하고 똑같은 거죠. 그래서 발음이 같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근데 왜 얼굴 안자로 썼느냐? 왜냐하면 이게
맨 앞에 가는 게 얼굴이잖아요. 그래서 그 기러기 앉자나 얼굴 앉아 쓰는 것이 이제 한자에서는 같다 그렇게 설명을 했네요. 이거 질서 있게 갈 때. 네, 그렇죠. 질서 있게. 그 기러기 한 놈이 맨 앞에 네. 가잖아요. 그리고 쭉 따라가요. 안하이라고. 그거. 그래서 가는데 그것을 요행이 해서 안행을 갖다가 거스른다면 거스르게 한다면 그렇게 되죠. 그러면 어떻게 되면 그렇게 이 들어댑니다 말이에요. 말하면 이쪽에 천자의 군대가 왔는데 한 이래 들어댑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길 수 있냐면 시어지졸이라도 아주 참 다른 사람은 다 다치질 않고 그래요. 그런데 이 보잘것없는 말하면 시어지졸 시라고 하는 건 심부름꾼이고 여자는 수레 끄는 사람이겠죠. 그러니까 아주 그 이제 그 아주 하급 졸병이죠. 시어지졸이라도 유일불비귀자 하게 되면 말하면 뭔가 갖추지 못하고 어떻게 하다 보면 들어댑니까? 아무리 힘없는 사람이 들어지면 그 시졸들 가운데 이제 뭐 무기라 이런 것도 갖추지 못해서 말하면 갖추지 못해서 돌아오는 사람이 있게 된다면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질 거냐? 한두 사람 온다고 해서 돌아온다고 해서 지는 건 아니죠. 그래서 비록 특월왕지수 월왕의 목을 말하면 머리를 얻는다고 하더라도 우리 편에 시졸이 돌아오게 된다면 원앙의 머리를 얻는다고 하더라도 신은 오히려 가만히 우리 위대한 한나라의 수치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참 심한 얘기일 것 같아요. 어쨌든 그리고 해하는 이 사회위여 사해를 경계로 삼읍니다. 천자니까 이 온 세상이 다 말하자면 이제 폐하의 땅이니까 사해 위인데 생민지속 살아있는 백성들의 무위는 개위 신첩 모두 신첩이 됩니다. 신하의 신첩이 됩니다. 그래서 수 덕해이 봉노지 그렇죠? 그 덕해를 베풀어서 그들을 갖다 로라고 하는 것은 윤택하게 그 이제 이슬을 내려주는 거죠. 그러니까 복로 덮어주고 그들에게 윤택하게 해주면은 해주어서 사안생나옵 편안히 살면서 자기 직업에 즐겁게 한다면 그죠? 택 은택은 피만세 만세대에 걸쳐서 있게 되고 전지자선 그것을 자손에게 전해주어 시지무궁 자손에게 전해주고 그것을 무궁하도록 베풀어주게 될 것이니 천하가 편안한 것은 유 마치 태산과 같이 사유지라 유자라고 하는 건 뭐냐면 사실은 사방 네 군대를 갖다 끊는다 단단히 묶어놓은 상태예요. 그게 절대로 떨어지지가 않죠. 그 기둥이 네 개가 있잖아요. 이걸 갖다 이렇게 그 끈으로 이렇게 탁 묶어놓는단 말이에요. 그 사유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말하면 튼튼한 토대 위에 세워진 집이라고 할 때 사유라고 하는 말을 쓸 수가 있겠죠. 그래서 생각나는 게 그 전에 그래서 유학할 때 학생 그 강당인데 그 강당 이름이 사유당이라고 해놓은 게 있습니다. 그런데 중소년들은 그거 많이 써요. 사유당. 그래서 사유 그들 사방을 갖다가 사방으로 말하면 이를 이제 끈으로 착히 묶어주는 것 같습니다. 이적지지는 이적의 땅이라고 하는 건 어찌 충분히 일지한이라고 하는 것은 뭐 한가하게 즐길만한 오락거리 이제 그런 말입니다. 어찌 충분히 하루 동안 즐길만한 오락거리라고
생각하시어서 본 한마디로 아, 땀 흘리는 말이 땀 흘리는 게 한마디죠. 그러니까 뭐가 그러니까 말을 땀을 흘리게 하는 수고로움을 번거롭게 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그거 가서 뭐 즐길 게 뭐 있다고 그렇게 말 타고 가서 땀 뻘뻘 흘리겠느냐? 뭐 재미도 없는 걸 이제 이런 뜻으로 이제 봅니다. 참 과장이 좀 하죠. 시운. 그래서 시경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왕유윤색이면 소방기래라 하였습니다. 왕께서 왕이 그러니까 왕이죠. 왕이 윤이라는 믿을 신자하고 씁니다. 그래서 색이라고는 꽉 차다 그런 말이죠. 막히다라는 뜻도 되고 또 이제 꽉 차다 그래요. 신의가 꽉 차야 되면 아주 완전무력의 신의를 잘 지켜주시면은 소방이라고 하는 것은 이 오랑캐 쪽에 말하자면 이 그 남방 쪽의 오랑캐를 가는 서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중국에서 이제 이른바 이제 여러 가지 그 오랑캐를 부르는 이름이 있는데 우리가 잘 알려진 건 동이, 서용, 북적, 남만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게 이정이라고 하는 것은 막 여러 가지 지역에 따라서 이렇게 해서 또 이자를 붙여서 그 하고요. 그 서이라고는 이 회수 지역에 있는 그런 오랑캐를 서이라고 그랬습니다. 이게 시경 때니까 이게 이때 회수 거지만 하더라도 이건 오랑캐에 속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서방이 이미 왔다. 아 왕께서 신의를 베푸니까 아유 저 훌륭한 사람 밑에 가야지. 이러고 벌써 왔더라라고는 저기 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시는 언 말한 것입니다. 뭐를 말한 거죠? 왕도 심대의 원방회지라고 하는 걸 말하는 왕도라고 하는 건 아주 커서 먼 멀리 있는 지역에서도 이야기 품어준다. 여기에 풍기려고 온다.이라고 하는 것을 언 말해주는 것입니다. 신안 신유안이 절 가만히 공할까 걱정입니다. 뭐를 걱정하냐면 장리지 이십만지사 장리의 장리라고 하는 건 군대의 지휘관들이겠죠. 장리의 장리가 10만 하는 10만 명의 군대로 군대를 일사한 뭡니까? 그 한 사신 한 명의 책임이 될까? 아 이제 걱정입니다. 이제 그런 말인데 이 전체적으로는 무슨 뜻이냐면 결국 10만 명의 군대를 동원하는 것보다 한 선 저기 사신을 보내는 것이 이제 그 좋겠다 그런 말이거든요. 신은 가만히 10만 장리 10만 명을 거느린 장리가 한 사신의 임무가 될까 걱정이 조금 그 좀 그래 누구 좀 한번 근사하게 해보세요. 말 내용은 그거냐면 한에서 한 그 이제 사신을 발동해서 그들을 진무한다면. 월인이 빈복하기 때문에 군대가 번거롭게 군대를 가게 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한 것이다 이렇게 되거든요. 그런데 그 이제 이 저는 가만히 그 공짜를 갖다 지금 어디 붙여서 봐야 이제 그 말이 될지 말이죠. 뭐 할까 걱정이다 그런 말이거든. 신은 가만히 장리의 10만 군대를 동원하여 그죠? 그만을 동원하여 그렇습니다. 네. 신 안은 가만히 생각하는데 10만 명의 장리를 동원하는 것이 하여서 한
자신의 임무를 수행하는 것에 지나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이런 정도로 이제 그 말이 조금 그 우리말에 그런 뜻이에요. 그냥 한 10만 명의 군사를 동원한 장리가 그 사람이 가서 할 일이 뭐냐? 한 사신이 가서 해야 될 임무를 수행하는 것에 지나지 않을까 걱정된다. 걱정된다. 그런 뜻입니다. 걱정도 그게 그 지금 임지가 임야가 이렇게 능히 감당해낸다 그렇게 말. 어디요? 생임. 생님이라고 이제 끝에서 백화 이제 보면 예 그러니까 한 관리가 가서 능히 감당해낼 수 있는데 그 때문에 10만을 가서 아니 이제 뜻은 그런 건데 이런 요 글자를 어떻게 궁으로 볼 거냐 이제 그것 때문에 뜻은 이제 그런 거예요. 뜻은 그런 건데 이제 이걸 저는 지금 걱정을 합니다. 뭘 걱정을 하냐? 10만 명의 군대를 동원해가지고 겨우 하는 일이 한 명의 사신의 임무를 처리하는 것에 지나지 않을까? 지나지 않을까? 그냥 어색 지나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그러니까 10만 명 동원해도 하는 일이라는 건 사신 하나 보내면 끝날 일을 갖다 가서 한다 말이에요. 이제 그런 뜻입니다. 그건 구문 때문에 뜻이 그런 뜻인데 이제 심각한. 그냥 삼더래면 부드럽네. 네? 10만 군대를 갖다가 한 명 사신 보낼 것으로 여기시다니 참 걱정되네. 아예 그거는 또 조금 다르죠. 아니 제 한 명의 사신이 무슨 말이냐? 10만 명 보내서 하는 일이 10만 명 가서 하는 일이 뭐냐? 한 명의 사신을 보내서 할 일 정도만 한다. 닭 잡는데 소 잡는 거 그렇지. 그냥 저기 뭐야 저 닭 잡는데 소 잡는 도끼 뜻을 그렇지. 그렇지. 아 맞는데. 예. 순약. 조금만 가르쳐 봐도. 예. 그런 뜻입니다. 예. 원용 구도에 용혼전 속할을 쓰지 말라. 그 말이 베베 꼬아가지고 지금 저기 조금 쉬었다 할까요? 예. 네.